Too many days in the darkness, without a glimpse of the light. Running tired and broken and scared. 우규민 선수가 이제 마운드에 올라오는 이번 이닝인데, 아, 통산 700경기째 출장을 하는군요. 역대 14번째. 삼성 선수 소속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아, 대단한 기록입니다. Everybody wants to surrender, darling, you were meant to survive. 일단 뭐 700경기까지 제가 나갈 수 있게 뭐 여러 감독님들과 코칭 스텝에서 믿고 기회를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게 생각을 하고, 또 제가 몸 관리를 안 아프고 잘 던질 수 있게 도와준 또 트레이닝 파트도 고맙다는 말 하고 싶고, 뭐 전력 분석 팀들도 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데뷔 첫 경기가 제가 너무 임팩트가 세서 당연히 기억을 하고 있고, 제가 데뷔 전 초구에 3런 홈런을 맞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당연히 기억나죠. 당연히 기억나고, 승리 투수는 못했지만 뭐 그래도 이 삼성 팬들 앞에서 처음으로 던지는 경기여서 너무 긴장됐고 설레었고, 네, 또 그런 마음이 생각난. 아무래도 데뷔 전 첫 경기가 제일 기억에 남고, 뭐 매 경기 700경기 다 기억에 나진 않지만 그래도 다 중요한 경기라고 생각을 했고, 너무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되돌리고 싶은 경기는 뭐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앞으로 뭐 세우고 싶은 목표라기보다는 뭐 그냥 일단은 지금처럼 컨디션 잘 유지하고 부상 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말 팀의 보탬이 되는 투수, 그리고 또 더 많은 경기를 나갈 수 있는 투수가 되려고 하는 게 뭐 제 마지막 목표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뭐 정말 야구장 많이 찾아와 주셔서 응원을 해주시는데, 성적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너무 많은 응원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앞으로 야구를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를 위해 박수를 쳐주시는 분들이 진짜 한 분이 계시더라도 저는 마운드에서 최선을 다해서 던질 겁니다. 감사합니다. I see you broken and beat, head pulled down over your eyes. Every part of you wants to surrender, darling, you were meant to survive.